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. 우리 오늘요 3월 학력평가 관련해서 캐스트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힘내야지 뭐 어쩌겠어요. 우리 파이팅 해야죠. 그래서 3월 학평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우리가 1, 2월 동안 열심히 공부한 만큼 3월 학평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번 치러봐야 될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그래 우리 3월 학력 평가를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.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요, 우리 수능처럼 그래서 수능까지 긴 여정의 첫 관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. 당연히 뭔가 3월 모의고사요, 당연히 수능 성적 아니죠. 이걸로 우리가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.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수능이 맞아. 그런데 그 수능날 우리가 원하는 성적, 각자의 실력대로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우리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할 거란 말이야. 그래서 그 실전 연습을 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 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되고, 두 번째,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셔야 우리가 이제 피드백이 가능하다. 실제로 3월로서 우리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럼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잘 보든 못 보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피드백을 할 것들이 무조건 생길 거란 말이야. 내가 1, 2월 동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네, 또는 이 부분은 잘했으니까 이렇게 잘 됐네,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겠네 라는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지셔야 돼.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셔야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잘 찾을 수 있다는 거. 알았죠?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냥 안 중요하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가지 말고 수능이라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자는 거. 첫 번째 이야기요. 두 번째, 이게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동기부여가 조금 되셔야 돼. 실제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는 하겠지만 우리 수능이 목표인 거 맞죠? 그런데 꽤나 아직 긴 시간이 남은 듯한 느낌이란 말이야. 꽤나 장기 레이스가 되겠죠? 그런데 그 장기 레이스를 우리가 적절히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각자의 목표가 있으셔야 돼. 그 중에 하나가 3월 모의고사라는 거죠. 그래서 내가 1, 2월 달 동안 공부한 만큼 이 정도는 잘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, 그 과정에서 조금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한번 세워보셔야 됩니다. 다시요,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3월 모의고사 1등급 받아야지 라는 것보다 실제로 내가 1, 2월 달 동안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야.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로 수원수투, 아이디어 기출생각집까지 하면서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했어. 그러면 무조건 공통과목은 내가 다 맞아야겠다, 또는 현실적으로 공통과목 22번 빼고는 다 맞아야겠다, 또는 내가 수원을 열심히 했다면 그래 수투는 아직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수원에서 어떤 단어는 내가 무조건 다 맞아야겠다, 이 정도의 첫 번째 마인드. 또는요, 내가 지금 상황에 따라서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했어. 늦게 시작했으면 만약에 선생님 강의로서 파대나 킥오프 같이 하고 있을 수 있죠. 그럼 파대 킥오프 다 완강한 이후에 3월 모의고사를 가서 내가 현실적으로 4점짜리를 다 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2, 3점짜리 막히는 거 무조건 다 풀어내고 4점도 한두 문제 이상은 건드려 봐서 그거 다 풀어내는 걸 목표로 잡아야겠다. 현실적인 목표를 한번 잡아보자는 거야. 알았지? 그래야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긴장감이 생기고 적절한 압박감이 생겨야 공부해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. 알았지? 그래서 3월 모의고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만큼 두 번째까지 잘 동기부여로서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. 세 번째, 우리 공통 및 선택 과목에 대한 적절한 범위 정도는 아셔야지. 공통은 당연히 전범이고요, 선택 과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 확률과 통계 친구들 경우의 수 가장 중요하다 얘들아. 순열 조합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확통은 너무나도 열심히 해주시고요. 두 번째, 미적분은 수열의 극한 너무나도 적다 보니까 범위가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. 그냥 앞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, 기하 친구들 2차 곡선 또한 우리한테 나름 빡세게 나온다면 힘들 수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선택 과목 또한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직 공부를 다 못했다 하더라도 이 범위에 맞춰서는 무조건 공부를 하셔서 내가 공부한 만큼 맞출 수 있게, 그리고 공통 과목은 전범위니까 무조건 공통 범위에 조금 더 치중해서 열심히 공부하자는 거. 알았죠? 그리고 마지막, 시험 리허설인데 실제로 이게 얘들아 우리가 집에서 공부하고 각자 독서실에서 뭔가 문제를 푸는 것과 실전에서 시간 압박 속에서 문제를 푸는 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내가 제한된 시간 100분 동안 30문제 중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잘 풀어낼까, 모르는 문제는 과감히 넘기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실수 없이 내가 맞춰낼 수 있는 것, 그것을 연습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험이다. 그래서 모르는 문제 나왔다. 너무 붙잡고 있으시면 안 돼. 쌤이 계속 강의 중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앞부분 번호대에서 내가 막힐 수 있어요. 막힐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. 그런 걸 넘기는 연습해보자는 거야. 알았지? 그래서 우리 현역 친구들은 3월 모의고사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첫 번째 모의고사이니만큼 조금은 의미가 있는 시험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한번 준비해서 해보자는 거. 그럼 이제 우리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요, 제가 이제 그 당일날은 현장 강의가 있어서 그날 바로 촬영은 못하고 그 다음날 해설 강의를 전부 다 찍을 건데, 김기 들어보셨을까요? 기출하면 김기현, 김기현하면 기출이다. 정말로 얘들아, 우리 교육청 모의고사 또한 실제로 필요한 문제들 전부 다 해설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 주요 3점 그리고 4점 전문항 해설 강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거 잘 보고 오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피드백들을 해설 강의를 통해서 같이 한번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. 알았죠?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. 공부하셔야죠. 힘내셔야죠. 그래서 우리 파이팅 하셔야죠. 그래서 앞으로 잘 한번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우리는 다른 강의, 다음 강의에서 또다시 보도록 합시다. 파이팅 하도록 할게요.